자, 오늘은 이 부월대수 법칙 중에 드모르강 정리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드모르강 정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A 오어 B, A 오어 B 요요 식이 있는데, 요 식에 전체적으로 발을 취한 거, 이렇게 부정을 취했을 때그 결과가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기의 값이 A와 B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예, A가 0, B가 0, 0, 1, 1, 0,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오어 B는 오어 연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값이 1이면 결과가 1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따라서 여기 왼편에 보이는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가 1, 1, 1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라도 1이 되면 결과가 1되는 거죠. 자, 부정을 취하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결과, A와 B에 대한 전체 결과에 대해서 부정을 취한 그런 값이 되겠고요. 다시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드물강 법칙 정리에 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우측, 즉 각각 A와 B에 대해서 각각 부정을 취한 값, 즉 A 부분에 해당되는 요 값을 부정을 취하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뀐 거죠. 예,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낫을 취한 거니까 이렇게 0, 1이라는 값이 1, 0, 1, 0 이렇게 바뀌었죠. 확인이 되죠? 그다음 이어서 이 결과에 대해서 AND를 취한 거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AND를 취하게 되면 AND 같은 경우는 그 연산제 AND를 통해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모두 1인 경우에만 1이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양쪽이 모두 1인 경우에 한해서만 결과가 1이 나오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드모르강 법칙이 적용된 요 결과가 왼쪽 변형한 값하고 오른쪽 값이 동일하다. 이걸 갖다가 진리표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입력 A와 B가 있는 입력 있는 회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출력 어떤 출력 F가 있는데 요 F가 A 오어 B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부정을 취한 이런 결과를 갖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라고 하는 것은 A의 입력을 각각 부정, 그다음에 B에 대한 입력도 각각 부정을 취한 후에 이렇게 오어로 된 거를 AND로 바꿔주면 결과는 똑같이 된다. 그 반대로 이렇게 A AND B에 대해서도 부정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A not or B not 이거하고 똑같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마저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왼편에 있는 A와 B는 입력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즉 이진수로 된 입력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변수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은 드모르강 법칙이 적용이 됐을 때, 즉 이렇게 가운데 있는 연산자가 오어는 엔드로 바뀌고 엔드는 오어로 바뀐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낫을 취한 값은 각각 개별적으로 낫을 취한 결과 값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이 두 개인
드물강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고요. 항이 3개인 경우, 항이 4개인 경우, 그다음에 항이 여러 개인 일반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b에 대해서 a not and b not 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항 드모르강 법칙을 우리가 증명을 해봤는데, 이게 3개인 경우라든지 4개인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개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부울대수 법칙의 드물강 정리를 이용한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예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진 않고 첫 번째 걸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보면, 이제 우리 책액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서는 요 발을 이용해서 낫을 갖다가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먼저 여기 요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식을 잘 보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 a over b not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 요 파트가 한 덩어리, 즉 전체 바깥쪽에 있는 요 바에 의해서 취급되는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이 연산자, over 연산자가 and 연산자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각각 항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줬습니다. 각각 부정을 취해줘서 이게 a over b에 대해서 원래 낫이 취해진 거에 대해서 낫이 한번더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한번 낫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중 부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A over B로 그대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C 낫으로 되죠. 그 다음에 앞에 더 얘기한 것처럼 이 over 연산자는 and 연산자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A and C 낫, or b and c 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제가 and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and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a c 나 or b c 나 이렇게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행해 보시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5-1입니다. 예제 5-1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부울대수 법칙을 이야기할 때 합의의 정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직접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정리 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해줬었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직접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여기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진리표를 이용해서 그 합의의 법칙을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논리식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리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이거까지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그럼 한번 일단 살펴보면,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가 같은지를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 입력에 대해서, 입력 A, B, 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의 입력이 지금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회로의 어떤 출력은 F가 있을 겁니다. 뭐 또 다른 출력이 있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F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A, B, C의 입력에 대해서 우리 뭔가 여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리식에 맞는 어떤 회로가 구성이 될 거고, 그 회로의 구성에도 출력 F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여러분이 이해한 후에 또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이 ABC가 있는데, 그 ABC에 대해서 세 개 항 AB or BC or A not C 요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각각
체크를 해놓은 상태고, 이거를 지금 5월로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세 개의 항 중에 값이 1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네 가지 경우, 이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과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통해서 식을 정해 확인을 해 봤지만, 그렇게 논리식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보면 A and B or A나 C 요거에 대한 경우값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인 경우에도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진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도 또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표를 통해서 논리식을 증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